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 놓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종목을 사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이 회사가 정말로 괜찮은 회사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뭔가를 사고는 싶은데 돈은 있어. 사고는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볼때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만한 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분명히 초보자분들, 뭐 주린이분들 다 포함해서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 시장의 흐름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현재는 뭐 당연히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아쉬운 거는 투성이기는 해요. 아쉬운 거는 있지만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해드리는 시장 설명이랑 우리가 좀 어떤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되는지 그거 설명이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벽히라기보다도 너무나도 좀 저렴하게 3개월에 33만원, 1개월에 뭐 11만원 꼴이고 선착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명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다른 뭐 인증 이런 것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 괜찮다, 슈퍼리치랑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자, 일단 지수가 최근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올 현금을 보유한 게 아닌 이상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1분기 때딱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분. 자, 코스닥을 일봉으로 보면은 딱 요때예요. 우리가 딱 1월달 다 이때 1월 3일부터 우리가 올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비교했을 때 지금은 현저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힘들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당연히 뭐 재건 쪽에서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인플레 관련주로도 수익이 난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은 너무 많이 빠졌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시장은 지수 반등이라든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의 영향으로 뭐99% 종목들이 싸그리 급락을 했다. 그러면 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반등 시도하는 거고, 이거를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단 어려운 게 뭐냐? 이유가 없이 오르다 보니까는 윗꼬리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오늘 뭐가 반등이 나올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규칙이라든지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좀 랜덤적인 부분이고, 오롯이 차트를 보고 들이대야 되는 성격, 수급을 보고 들이대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개별주들이 단기간에 막 오르잖아요. 이게 지수 핑계로 막 내렸기 때문에 지수가 어지간하면은 버티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 성격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아무 규칙도 모멘텀도 딱히 없어서 이유 없이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을 더 생각을 하면은 지수가 내려서 종목들이 내리고 지수가 올라서 종목들이 오르고 다시 지수가 강하게 내리면은 반등 세게 나온 것들은 도로 쭉다 밀려버려요. 맞잖아요.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 게 지수가 내리면은 당연히 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안 한다라기보다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격적인 자리라고 하면은 바닥권이 아니라
단기 반등, 뭐 10에서 20% 이상 나온 종목들이 당연히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가 종목을 무언가를 좀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회사는 분기에 100억씩 벌어요. 1년에 뭐 400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는 똑같이 1년에 400억 원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야.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내가 뭐를 사더라도 좋은 걸 살 수 있고 잘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마트 가서 수박 고를 때도 이거 통통 쳐보고 저거 통통 쳐보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종목을 사는 거 있어서 막 사지는 않잖아요. 막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그러면은 위험해요. 아니 수박도 우리가 통통 쳐보면서 골라서 사는데 종목이라고 우리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판단을 할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 밸류 몇 배 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쉽게 시가총액이 1년에 번 돈의 몇 배냐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쉬워요. 그러면은 다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회사가 어떤 섹터냐, 바이오냐, IT냐, 건설기계냐, 뭐 화학이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쳐주는 데가 어디예요?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뭐 바이오를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오는 사실상 한번 흐름을 타면은 밸류가 의미가 없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년에 뭐 100억에서 300억 적자 나는 회사가 굉장히 수두룩 빽빽이에요. 바이오 회사들은. 근데 그 회사들이 기술력이 좋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기술력이 좋으니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는데도 이제 투자금이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재무만 보면은 밸류를 산정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 버는 돈이 없는데 이거를 뭐 몇 배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100 곱하기 0 해도 0, 1000 곱하기 0 해도 0, 1만 곱하기 0 해도 0. 0을 곱해봤자 0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뭐 신약을 통해서 벌어들일 돈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가치를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건설기계라든지 요런 쪽은 사실상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장성이 뭐 그렇게까지는 없다. 꾸준히 우리 회사 제품 쓰는 건설사들이 사준다 이 정도인데 이런 성장성 자체가 없는 섹터들은 그냥 경기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경기가 좋으면 좀 오르고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내리고, 내 물건이 경쟁사 대비 좀 잘 팔리면 조금 오르고 덜 팔리면 조금 내리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크게 재미는 없어요. 재미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밸류를 10배까지는 안 쳐줘요. 보통 IT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배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10배의 기준을 알려드리면은 10배는 베이스에 5배를 깔고 가는 거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3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3배를 더해주고, 대충 이런 식으로 때려 맞히는 거예요. 똑같은 IT여도 단순 제조업이면은 절대 10배 안 쳐줘요.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죠? 이게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미래 먹거리 성장성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지 그때부터 밸류가 10배, 20배, 30배가 가는 거예요. 즉 앞으로 좋아질 회사냐, 발전 가능성이 없는 회사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넷플릭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락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막 와 이거 야 이거 와 심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왜 폭락을 해요? 실적이 안 나와서? 아니에요. 잘 나왔어요. 핵심은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5%, 10%, 20%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20%에서 조금 떨어져서 15%로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만큼 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더더욱 성장성을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딱 두 개.
이게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뭐딱 보면은 뭐 137억 원, 뭐 291억 원 쭉쭉쭉쭉 최근 4년 실적을 보니까 늘어. 영업이익이 늘어. 그러면은 성장하는 회사가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먹거리가 있다 없다 요거를 봐야 돼요. 뭐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 레벨 몇이다, 라이더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다, 주변에 뭐 들으니까 뭐 그러더라, 뭐 이런 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암튼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래 먹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보셔도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이 회사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어렵지는 않는데 잘안 보려고 하셔서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참뭐 간단하게 뭐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는 지금 당장에 뭐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에 뭐 모빌리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신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에서 2년 내에 수익 기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카카오톡 생태계 강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새로운 시도가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익 성장은 뭐 광고 쪽이라든지 커머스, 시장 회복 여부랑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흥행 이런 것들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단순하게 빨리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당연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뱅크는 일단 성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상장 이후에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 좋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성장이라든지 고객 기반 확보를 하고는 있지만, 뭐 최근에 TV를 보니까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카카오뱅크가 광고도 나오네?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은행 규제를 받고 있는 이상 이게 은행의 성장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대출 만기 연장 부담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장률이 낮아져서 하락한 자본 효율성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업의 속성상 철저한 내수 기반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당연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에 좀 재설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올해 들어서 대출 자산 증가율이 크게 꺾인 부분이 있는데, 권고한 이제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고신용자 상 신용 대출 영업 중단한 이유가 크게 작용을 했다. 이 고신용자 대상의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좀 중단을 했던 이유가 굉장히 크고, 올해 1분기 대출 잔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과 비교를 했을 때 1,000억 원 정도밖에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지난해 분기당 1조 원 넘게 늘어나던 경향이랑 굉장히 대조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 자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고신용자에게 신용 대출을 다시 내주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고신용자 대출을 재개를 해도 지난해에 기록한 성장률을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대출 자산이 모두 가계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지난달 말에 은행권의 이제 가계대출 잔액도 작년 말과 비교를 했을 때 1,000억 원이 줄었던 부분이 있고, 가계대출 감소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0.5% 올리는 빅스텝을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뱅크가 대출 자산 대부분이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대출 자산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신용대출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상환 시점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설립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대출을 연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카카오뱅크가 대출 취급액을 크게 늘려도 연장된 대출이 상당 부분
부분을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늘어나는 잔액은 예상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부터 소호 대출 런칭이라든지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미 바닥을 찍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여기서도 더 바닥적인 부분보다도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괴로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RSI 30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